네. 변력 있다. 아, 네네. 네, 저 변력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 가우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주구나. 네, 너무 맛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분뒤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 1분뒤 시작이라는 얘기는 박주현 씨가 1분 뒤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타임머신을 들어가서 휴사인을 주면은 그냥 라이브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라이브로 또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주현 씨가 딱 하자마자 여러분 쫙! 저희가 연습 다 했어요. 고라니 소리 연습 다 했어요. 저희가 하나, 둘, 셋! 보통 다른 팬덤의 소리와 이게 겹치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연습을 하셨으니까 박주현 씨 편하게 안 뛰어주시면 되고 가끔가다가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고라니 막 너무 내모치는 것 같게 써주셔서 감정의 몰입이 안 되다가 너무 되고 딱 잠깐 접어주셔서 오늘 멋진 노래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초 뒤밖에 2초. 자, 2초 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큐사인과 함께 시작합니다. 10초 남았어요. 10초. 조용해요. 네. 갈게요. 하이. 큐. 그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가수 박시환이라고 하고요. 네. 이번에 달콤 라이브 가수로서 뽑혔는데 여기서 만나면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달의 아티스트로 뽑혔는데 굉장히 오랜만인 거 아시죠? 네. 네. 벌써 작년인데 작년 때 크리스마스 한 번 찾아뵙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그리고 재작년 정도에 여러분들 찾아뵀었죠. 아 그리고 모니터에 유부부랑 마이크 소리 좀만 해주시고 그리고 알아요? 아주 잘 모르겠는데 에코 달라고 에코 그런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그리고 분위기가 저는 정말 커피숍에서 여러분들 다 딴 데 보고 앉아 계시고 저는 노래하고 그런 걸 상상했는데 이거는 와 완전 공연장이네요. 네. 제가 꿈꿔왔던 그 기분 좋은 소극장의 공연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마음도 편해지네요. 하여튼 오신 데 너무 고생했고요. 네. 날씨 추운데 아파트 오는데 내복을 입었어도 다리가 시리더라고. 아이고. 네, 아이고. 딱 해라. 다음 노래로 불러드릴 노래는요. 조금 더 약간 기분 좋게 여러분들께 인사하는 노래. 청원이라는 노래. 사실 이 노래 콘서트 버전밖에 못 들어보셨을까요? 라이브는. 네, 이제 네, 라이브 다른 라이브 버전으로 좀 더 조용한 따뜻한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버전으로 들려드린 건 거의 처음인데 혹시 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그건 다행이다. 제가 제 앨범에서는 춤을 좀 많이 빼서 여러분들께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제 목소리도 뒤에까지 잘 들리시죠? 네!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다들 멀쩡하시네요. 안 맞히려주세요! 사실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서 왜요? 네? 왜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 괜찮다 그러세요? 네. 이게 이어폰을 조심해야 돼. 한쪽으로만 듣거든요. 저는 보통 왼쪽으로만. 그럼 근데 왼쪽이 더 잘 들려야 되는데 왼쪽이 더 안 들려야 되는데 왼쪽이 더 잘 들리고 오른쪽이 좀 잘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작게 들려서 보통 인이어 끼다가 제가 왼쪽만 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오른쪽은 모니터하고 왼쪽으로 듣는 건데 내가 왜 여기서 병세인가요? 이사님 계신가요? 혹시 아시는 분은 토탈셋으로 제보해 주시면 제가 적절한 진료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박시환과 함께하는 달콤 달콤 라이브요. 박시환! 네. 오셨네요. 네, 많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정서에 괜히 우려를 끼친 것 같아서. 멋있었어요. 네. 취향 독특하시네요. 역시 제 팬분들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또 이 라이브 카페 같은 분위기에 가장 좀 어울리는 듯한 노래예요. 그댄 달라요라는 노래. 근데 어떻게 뒤에 나 이거 노래 앉아서 불러야 되는데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어떡하지? 의자를 올려. 농담이고요. 네. 네, 서서. 네,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네? 시다운 플리즈. 앉으나 서나 크게 차이 없어요. 맞아요. 내가 약간 허리 피고 불러야 되나? 먹었어요. 베란다 라이브. 송 프롬 커피. 이렇게 되게 고맙게도 아무래도 이 베란다 라이브의 취지 자체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의 2년 3년 전에도 베란다에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때는 없어질 줄 알았어요. 이게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팬분들에 대한 그런 편의와 그런 것들은 많이 돼 있는데 본인들이 가져가는 게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오래 지속되기 힘들겠구나. 그런데 아무래도 취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해서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까이서 저도 그리고 노래도 함께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래 부르다 갈게요. 재밌게 즐겨주세요. 네. 네, 맞장한 귀 둘 다 열어주시고 이번에는 귀에 좀 죄송하지만 노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다. 물이 있었지? 지금 라이브 나가는 거죠? 네. 허니모. 달콤 커피. 달콤 라이브. 다시 커피 보고 있어요. 88년이면은 자, 다음 노래는 그댄 달라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달라요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댄 달라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 고민하고들 노래를 내신다고 들었어요. 다른 작곡가 분들도 네, 혹시나 그런 부분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한 그런 노래입니다. 다음 노래는요? 다음 노래는요? 네. 더 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스카 요정, 스카 요정. 시청자 100명이요?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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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가 또 한 명 늘었어요? 101명이에요? 방송이 지금 채팅도 나와요, 거기? 네, 채팅 나와요. 아, 채팅 나와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아, 제가 들어오세요. 또 장사명투 된다.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봐주시는 뭐라 그래야 되죠? 네티즌? 시청자! 시청자? 유튜버? 유튜버 아니죠? 네, 유튜버는 아니죠? 네.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들, 네, 어디 나가지 마시고요. 네, 애가 말도 참 솔찬이 재밌다. 노래만 아니래도. 네, 놀다 가세요. 뭐가, 어떤 쪽이 카메라예요? 지금 앞에 있는 거라면? 이게 카메라예요? 낚시만리처럼 우리 한번 그려보세요. 어서 들어와요. 내가 좋은 곳을 했지만 그러면은 다음 노래 101명도 넘었겠다. 괜히 의미를 붙여서 작년에 이제 예성이 형이 제게 준 곡이죠. 오~ 눈치 보지 마세요. 저도 눈치 안 보고 힘을 드릴게요. 그쪽에서 집중할 테니까. 자, 너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노래해
네, 너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불러드렸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으면서도 또 은근히 또 많이 부르게 되는 노래예요. 네, 이 노래를 여기저기서 더 많이 부르지 못한 것이 조금 후회도 되고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왠지 이 노래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로 쭉 여러분들께 불러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래오래 질릴만하면 부를 거니까요. 네. 까먹을만하면 딱 적당하게 질리지 않게. 네. 아 댓글요? 오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 생각보다 되게 가까이 나오네요. 박시원 없이 행복할 수 없어. 티즈볼 역주행 고고 고라니 케이지. 고라니가 제가 참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찾아보셨죠? 네. 난 괜히 막 거짓말 하는 것처럼 레알 보라니인 줄. 노루도 찾아봤어요? 아니야. 노루도 똑같아. 노루도 들어있어요. 노루 안 했구나. 근데 그거 하면 제가 할 수는 있는데 그거 하면 노래를 못해요. 소리 싫어가지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진짜 진짜 끈집이다 정말. 네 똑같아요. 대본 대박이에요. 고라니 보여주세요. 그만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이유도 읽어주시면. 염소자리님 안 질려요. 네 노래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황정희님 네 이름만 읽었는데 지나갔네요. 네. 저 성분들 한 번. 외국 이름 패스. 미라님 네 미라님 리디아 현님 노루 토하이가 이게 노루도 찾아보시면 똑같아요. 이게 그 고라니는 약간 이렇게 고음역대에 있고요. 노루는 약간 중음역대를 채워주고 있거든요. 좀 더 이렇게 배로 하면은 노루가 나옵니다. 나중에 해보세요. 끝날 때쯤에 네. 보여드릴 거니까요. 네. 나가지 마시고 나가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싱가폴펜 스타리나잇 카와 네 코아 코아니 역풍 이름 볼트 깍지 볼 깍지님께서 꽃이 예뻐요. 도깨비 같으신 말 그대로 도깨비 같다는 박신 박신 코트 박신 코트 허리 좀 피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네. 한 다섯 분 정도 더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님 안고라니 막 네 괜찮습니다. 안고라가 그때 목에 걸렸어요. 네. 그래도 무사히 빼냈습니다. 희승장님 나 삐진다 형아. 너 누군데? 너 누구니? 응? 희승이 누구니? 네. 삐지지 말요. 그리고 한 마지막 한 분 유킴님께서 목소리 나긋해요. 네, 지금 시간이 8시 31분입니다. 아직 자리는 좀 이른 시간이죠? 쳐주세요, 쳐주세요. 아, 네네네. 제 게 아니죠? 네. 네. 그냥 저만 자주 계시고. 다음 노래는요. 잠깐만. 너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불렀고. 이제 많은 데서 부른다는 거. 노루하세요. 아이고. 지금은 조금 상큼한 것보다 이거 커피인가요? 버리는데 버리 괜찮아요? 아 네네 그러면은 상큼한 것보다 그냥 물을 마시면 돼요. 거리에서도 부를 건데요. 거리에서는 상큼하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원래 닭살이 돋거나 소름 돋거나 그러면 몸 안에 열이 발산되어가지고요 몸이 조금 따뜻해진대요. 아닌가? 야매 사기꾼이야 내가.
여러분들께 지금 유튜브 채널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 거리에서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는 지금 요즘 딱 이 날씨에 듣기 참 좋네요. 낮에는 따뜻했는데 밤이 되니까 굉장히 갑자기 추워졌어요. 예상치 못한 그런 쓸쓸함이 찾아왔을 때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오면서 차에서 또 가로등을 보고 오면서 왔는데 가로등 켜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뭐하고 떠나셨어요? 굉장히 애매한 시간인데요.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네, 꺼졌다 켜졌다도 하죠. 네. 밤에 들어올 때쯤에 그 느낌이 쓸쓸한데 뭔가 위로를 해주는 듯한, 내가 가는 길을 밝혀주면서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 노래는 여러분들께 그 쓸쓸함에 공감할 수 있게 도움드리고요. 그리고 저 자체는 여러분들께 그런 위로를 드리기 위해 부른다는 거 알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채팅을 한번 보니까 계속 보고 싶다. 이게 나 이거 하고 있을 것 같아. 무슨 말 못하나? 꼬면 앞으로 앉아주시면 돼요. 아, 나. 근데 생각보다 가깝던데. 아, 이 책 사이드 앵글이 너무 크. 아, 가깝군요. 죄송합니다. 보여드려요? 네, 사이드 앵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민해요. 그만해. 그만해. 어허. 와, 이것도 볼 수 있군요.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나 어디 갔어? 없어요. 없네. 좀만 기다리세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좀 나올 겁니다. 아, 이렇게 나온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네, 제가 다음 면에서 잘 나올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요. 뭐 푸는 거예요? 아무래도 또 내려줘야 되거든요. 거리에서 나온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요.
자, 여러분들께 지금 현장에서 그리고 핸드폰도 주시겠어요? 저 여기 띄워놨고. 아, 그렇습니까? 글씨체가 작네. 네. 저희가 난시랑 여기 이쯤에서 봐야 돼요. 여기 귀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봐야겠다. 좀 부탁드려요. 네, 혼자 봐요.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한 세 개 정도 질문을 받아보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손 들고 네. 선생님! 이러고 선생님! 머리가 잘리네. 선생님 하고 네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 정도 받아보고요. 그리고 채팅으로도 질문 올려주시면은 한 3개 정도 질문 받아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선생님! 네, 맨 앞에 먼저 마스크 끼시고. 오늘 내복 몇 겹 입으셨나요? 오늘 내복이 몇 겹이냐? 오늘 내복은 한 겹이에요. 네, 오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다리가 보여줘요. 어머. 여기 취향을 존중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아직 한 2시간 정도 더 있어야 새벽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방송에 걸립니다. 네, 아직 안 되고요. 15세 정도면 괜찮나? 이거 달아주실래요? 15세? 그럼 보여주세요. 네, 기다리고요. 네, 한 겹 정도. 남자의 하체는 중요하니까요. 잘 챙겨 입습니다. 왜요? 아니, 가수는 원래 두 다리를 이렇게 딱 디디고서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저도 안 했어요. 그럼요? 안 했어요. 누가 물어보셨는데 저 뒤에 어느 분이? 그런 걸로 하고 자 다음 질문 하나 둘 셋 네 선생님 네 오늘 저기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소고 프렌드 런칭하는 게 아니라 런칭 이벤트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좀 파이팅을 넣어봤어요. 대충 알아들으시고 네,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채팅으로도 쑥쑥쑥 하실 것 같네요. 좀 파이팅 있게. 파이팅. 자, 네, 저 가수니까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선생님. 가수예요. 네. 자, 하나, 둘, 셋. 선생님. 네. 제일 앞에 먼저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 나루 콘서트 하셨잖아요. 네. 저번 주에 있었던 콘서트에서 나루 콘서트에서 가장 잘 부른 것 같은 노래요. 제 만족하는 노래 사실 만족은 한 개도 없어요.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주제를 줄게. 사실은 딱 공연하면서 딱 만족해서 데려오는 경우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다른 가수분들도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무대마다 아쉬움을 남기거든요. 모든 가수분들이 아닌 분들도 계신가? 네. 근데 웬만하면 다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아쉬움을 갖고 내려왔고요. 그 중에 그나마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뒤척이다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좀 오랫동안 부르려고 생각했던 노래를 선물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는 다른 노래를 부르려고 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네. 뒤척이다라는 노래 제 노래거든요? 네, 제 노래니까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렌즈를 끼워놨나요 네. 위에 좀 올려보면은 이제 있을 거예요 HKAN님 네. 좋아하는 노래는? 정말 쿨하게 물어보셨어요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 도 아니고 네. 동갑인가? 사실 요즘에 좀 추천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이름이 뭐였지? N 머레이 맞나? 네. N 머레이라는 분의 이건 이기둥이에요. 네. 그 노래가 조금만. 영어 잘 모르는데. I cried.
잘 끝나는 게 아니라 You need me, you need me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거리에서 앨범을 만들 때 그 기타 쳐주실 분 이성열 형님이라는 기타리스트 분 녹음실에 갔는데 그 뭐라고 그러죠? 축구기라 그러나요?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LP판으로 들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노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노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날씨 너무 좋아. 혼자 집에서 커피 CF도 찍고 여기 와서 또 혼자 이렇게 딱 껴놓고 달콤해서 커피 한 잔 아니면 허리모 하나 딱 시켜놓고 커피 한 잔에서 I cry 네. 혼자만의 영화를 찍어보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되게 간단했는데 되게 오래 얘기했다, 그죠? 자, 네, 앤 머리의 그 You Needed Me입니다. 달콤 커피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요, 오타리. 네, 오타리 치면 그대로 읽어드리니까 신중하게 치세요. 달콤 커피 중에 저는 그래도 허니몽이 제일 좋아요. 근데 허니몽 따뜻한 것도 있습니다. 네, 기호에 맞게 시켜 드세요. 네. 근데 허니몽 따뜻한 걸로 시키시면은 자,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따뜻한 걸로 시키시면은 요 컵에다 드려요. 근데 이제 요 컵에 이렇게 딱 이 이쁜 모양의 허니 이제 자몽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잘려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거 딱 허니몽 따뜻한 거 주세요. 이렇게 딱 시켰는데 뭐야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제품 크기에 맞게 조리해서 주신 거니까요. 네. 맛은 똑같이 맛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여기는 포크가 있었지 맞다. 맞다. 허니몽. 그리고 이제 달콤 얘기하니까 잠깐 또 얘기하는데 좋은 점이 보이시죠? 기타가 매장에 있어요. 네, 그리고 어느 매장 여기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매장 내에서 빌리셔도 될걸요? 네, 연주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은 빌리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타 많은 지점들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되게 공연장 같은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스피커? 맞아요, 스피커예요. 네. 나중에 또 놀러 올게요. 네, 방송 같은 거 있으면 놀러 오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잊어야지. 자, 자. 채팅. 채팅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죠? 그래, 허니몽 따뜻한 것도 있어요, 골제이님. 우라니님 영업사원 같아요. 네. 달콤 쇼호스트 우라니. 달콤 쇼호스트. 자, 질문을 이제 안 해주시네요. 네. 몸무게. 제 몸무게 몇이냐고요? 네. 알아도 괜찮겠어요? 네. 나 안 나가는데. 58. 몇 나가는 것 같아요? 58. 58. 아무래도 다행이다. 저 그렇게까지는 안 말랐어요. 63. 63. 아니, 다 얘기했는데 지금 맞힌 것처럼 하려고. 이제 또 다 얘기해놓고 61. 네, 61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보통은 58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너무 말랐다. 말랐다고? 부러워요. 두 분이 똑같아요. 몸무게가 똑같아요. 말랐어도 저 괜찮아요. 뭐가요? 노래 열심히 하고 건강도 괜찮고요. 네. 여러모로 괜찮습니다. 자, 다들 기대하고 있지 사실? 기대하는 것 같아요. 뭘요?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로 질문 답을 받아봤고요. 이게 마지막 노래예요, 정말. 아우 아수아. 아수아. 자, 여러분들
다섯 개. 마지막으로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노래를 준비해봤어요. 네, 채팅에서 봐주시는 여러분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마지막 곡으로는 정말 신나는 노래를 하거나 조금 희망적인 노래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식당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물어본다. 네, 또 원곡자분께서 네, 원곡자 형님께서 또 고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따로는 아니지만 또 없어 보이게 거기 가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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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댓글 달고 온 그런 노래죠. 네, 이승환 선배님의 물어본다라는 노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박시환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럼 나오네, 드럼 나오네. 많이 닮아있는 것 같으니 어렸을 적 그리던 네 모습과 순수한 결정을 소망해오던 푸른 가슴에 그 꼬마 아이와 어른이 되어간 사이 현실과 마주쳐
지금 앞줄 되게 부끄러워하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노루해주세요. 노루. 네. 에콜로 노루를. 알았다 알았어. 사장님 서비스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까먹으면 아무래도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앵콜 곡을 준비를 했고요. 또 달콤이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갑기도 해서 당시에 활동하던 노래. 를 맞나?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네, 아니고 조금 이어서 조금 신나는 노래 준비했으니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요. 네. 티셔츠. 아, 나 이거 어떡해. 해주세요. 백발
저는 노래를 못하는데 괜찮겠어요? 지금까지 박시환이었고요. 네, 너무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시청 팬분들과 나의 힘이 되어 어머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